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독보적인 정책과 대체불가 존재감으로 주목받고 있는 래퍼 우원지 씨입니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움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 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에 애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애사랑 있네. 아, 좋다. 너무 좋다. 꽃꽃이 이해해줘.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ONG 원자 여러분, 왔다. 안녕하세요. 누가 군인지 골똘히 생각 좀. 잘 살던 내게 용기를 줬었는지 안 물어나 보자고. 괜찮아, 걱정 마,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연락도 봉지가 전부지. 우리 아빠한테 필요한 건 라면 두 봉지뿐. 연락도 봉지가 설명했네.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아침 교수님이 모신 때문에. 사실 저희 제작진이 판정단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복면 가수로 나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본인이 역으로 또 제안을 하셨어요. 아, 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면을 씌우고. 오, 다음에 오면 되겠네. 이제 오면 되지.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 네. 이게 제가 복면 가수라는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서 나가고는 싶은데 제가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서 노래 연습을 하겠다 하고 나왔죠. 아, 그렇군요. 네. 어떠셨어요? 좀 많이 긴장됐습니까? 경연 프로그램 출신이라서 자신이 조금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게 긴장이 많이 돼서 예, 열심히 하긴 했는데 많이 네. 떨었습니다. 아, 떨으셨군요. 어, 목소리 너무 좋다. 목소리 너무 좋다. 출연을 결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판정단 한 분의 열혈 팬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굽니까? 제가 옛날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솔지 아니? 신봉선 씨를 되게. 아, 신봉선 좋아한답니다. 신봉선 씨. 신봉선 씨. 아, 따뜻하고 싶어서 신봉선 씨. 네네네.